fashion. Show. Feel. Style. Style show. 주인공 류은진 씨가 화장품 모델의 위험을 되찾은 모습으로 지금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와. 다 같이 불러볼게요. 류은진 씨! 의상도 너무 좋고요. 역시 뭐 이제서야 이제 좀 포스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큰 눈에 깨끗한 피부, 그렇지만 친근한 네, 네 우리 류은진 씨 원래 민낯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아... 네, 제발? 제발 누구야? 네, 괜찮아요, 눈 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화장품 모델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우리 류은진 씨의 변신된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좀 심하잖아 이거. 어머. 이야. 네. 대박. 성형했다. 어 직업이 왜 이 직업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머. 왜 회사랑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야. 야 민낯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여고생. 그죠. 뷰티 모델이네요. 진짜요? 왜 그런지 알겠다. 티가 나는구나. 자, 그럼 전체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보, 브라보! 셋! 브라보, 브라보! 이야, 아, 성공했다! 성공했어! 류은진 씨! 윙크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누가 뒤에 계신 분이 지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뺑뺑이 안경을 좀 갖다 버리세요, 이제. 자, 그러면 은진 씨의 신비로운 스모키 메이크업 노하우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펄 들어간 아이섀도우 바른 다음에 네. 포인트 아이섀도우랑 아이라이너가 이제 겸용이 되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좀 그라데이션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으로 그레이 아이섀도우로 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지금 스모키 메이크업은 또 눈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보통 립이나 색감을 죽이는데요. 은지 씨는 지금 치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지가 않아요. 베이스 과정에서 컨실러로 좀 죽인 다음에 가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하고 시작하면 좀 덜 과하게. 오늘은 박태현 씨가 네.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오늘 주인공이 네. 또 메이크업이 이렇게 또렷하게 변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것 같긴 한데요. 같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메이크업으로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올바른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스킨케어의 어떤 동향이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 게 또 퀵 부스팅 효과? 네, 그쵸? 맞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참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에센스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광택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제가 사용을 할 건데요. 피부의 톤을 개선해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피부의 결까지 잡아주고 또 홍조끼가 있을 경우 있죠? 그러면 오히려 옐로우 계열 색소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규칙적인 그죠? 마음 같아요.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패턴을 바꾸시면 아마 붉은기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역시 어떤 그 관상이나 이런 쪽에는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사상의 약.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컨실러로 네. 베이스만으로는 이렇게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뭐 눈밑이라든지 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약간의 홍조 이 부분만 살짝 마무리를 하고 바로 파우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 네. 파우더가 아니고 커버력을 겸하는 미네랄 파우더라고 하는 마무리감이 그 피부의 질감처럼 촉촉한 느낌으로 있죠. 눈 주변 조직은 좀
미세한 혈관이라든지 약간 잡색이 올라와요. 잡색이요? 그 불필요한 스킨 컬러를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네. 같은 그냥 베이스 컬러의 섀도우로 가볍게 눈 주변 컬러를 정리를 하는 거죠. 야, 류은진 씨는 나이가 들면 눈에 정말 주름이 많이 생길 날이군요. 네. 엄마가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죠. 네. 눈 관리를 정말 잘하시죠.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티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눈도 깜짝하지 않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신부님은 네. 1초에 한 500번 깜빡깜빡 깜빡거리셨는데. 누나를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아니죠. 이런 자세 좋아요. 네. 특히 이렇게 언더할 때는 많은 분들이 눈을 막 계속 감으시는데 네. 가만히 지금 제가 되니까.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려는데 네. 마스카라를 바르는 도중에 이렇게 번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파운데이션을 면봉 팁에 살짝 이렇게 묻혀서 지워주시면요. 아 그럼 지워지면서 발라지는 효과인 거네요? 동시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특히 레드립 바르실 때 정교하게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립스틱을 이용해서 바르신 다음에 면봉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잠깐! 레드립이요. 근데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본인에게 맞는 레드립 고르는 법이 혹시 있나요? 자기 피부가 쿨톤인지 웜톤인지를 찾아야 돼요. 아, 웜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유리를 연상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태닝된 듯한 그리고 까무잡잡하고 네, 까무잡잡하고 좀 노르스름한 피부톤은 아~ 같은 레드라도 조금은 더 오렌지빛이나 아~ 다홍빛이 도는 컬러가 어울리고요. 또 송경아 씨 같이 핑크톤의 아~ 그런 깨끗한 스킨을 가지고 차가운 스킨을 가지고 있으면 보랏기가 느껴지는 차가운 컬러가 잘 어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대충 바르시고 네. 면봉으로 립라인을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면봉 자체가 립스틱에 있는 이 왁스 성분을 흡수하고 색소만 남기기 때문에 립 라인이 훨씬 더 번들거리지 않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요. 벌써 다 됐는데요? 어머 끝났습니까? 먼저 우리 은진 씨의 셀프 메이크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셨죠? 스모키 메이크업. 오, 섹시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박태윤 씨의 민낯도 모델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정말 네. 분위기가 확확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임 같은 자리가 있을 때 나 오늘 메이크업 했다 이런 티 내지 않고 그러면서 예쁘게 보이고 맞아요. 싶을 때 이런 메이크업 하면 정말 유용하겠어요. 생활 메이크업 받아보니까 세세도 한번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녕, 안녕. 그대가 너무 예뻤어.